이렇게 날이 저물고 있던 때예요. 아마 5시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겨울이 겨울이었으니까. 네, 좋은 시간대. 네. 네. 저녁밥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출판사에서. 그 출판사도 그러고 보니 없어졌네요. 기막힌 우연이네요. 이상하네요. 그 전화가 왔어요. 책이 나왔다고. 그래서 가슴이 덜컥하면서 그 막 손을 닦고. 그때는 삼청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때인데 그 출판사가 수성동에 있었어요. 그 삼청동 골목 새끼를 아니까 이렇게 막 달려서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을 알아요. 정신없이 막 달려갔죠. 기뻐서 책을 보려고. 이렇게 쌀쌀한 때였는데 그 출판사가 9층에 있었는데 리부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맨발인 거예요. 맨발인 거예요. 너무나 모른 채 막. 네, 그래서 달려와서.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. 그러니까 좀 뭔가 허당이 맞나 봐요. 그래가지고. 그래서 가서 그냥 책 주세요. 그래가지고 두 권 받아가지고 다시 또 막 달려왔던 기억이 나네요. 그날 밤 정말 좋았어요. 책을 대고 자고. 깨가지고 다시 읽어보고. 야, 아니, 좋으니까. 책을 이렇게 되게 삼아자고. 그 인쇄된 그 책 냄새. 네네. 책 냄새. 붓한 냄새가 있잖아요, 또. 정말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. 네. 근데 하여튼 그 첫 책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은 다시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향기로운 냄새로. 네. 제 그 첫 영화 복수의 전 개봉했던 낚시가 생각이 나는군요. 그 막 아침에 갔는데 줄을 촤악 쳤어요. 그 줄이 마지막 줄이었어요. 저도 첫 영화 찍고 저 혼자 이제 보려고 딱 극장에 가서 표를 예매하고 봤는데 그 극장에 저 혼자 있었어요. 저를 위한 스크린. 아, 진짜요? 쉽게 영화이긴 했지만 저 혼자였어요. 다 이 저작품이란 게 있어요. 마음껏 즐겼어요. 그 등단했는데 여동생이 먹여 살렸다는 먹여 살렸다는 직접 여동생이 뒷바라지를 해주신 겁니까? 그때는 제가 서른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네. 제가 그 라디오 이렇게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이렇게 음악 온거 쓰고 있던 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던 네요. 때였는데 방송국? 출판사에도 근무를 받고 아 출판사에서도 네. 근무하셨군요. 잡지사에서 잡지사에서도 근무했었고 단편 한 편씩 쓰고 네네.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 편씩 쓰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간 거죠. 그래서 네.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실컷 해보지 못하고 서른이 된다는 게 너무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고 어쨌든 서른이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좀 한번 해보고 서른이 되면 네. 좀 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용케도 해냈던 것 같아요. 동생한테 솔직히 제 말을 했어요. 그때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1년 동안만 글을 좀 써보고 싶다고. 그러니까 네가 좀 용돈 좀 줘라. 용돈 좀 줘라. 그랬죠. 생활비를 좀 네가 대줘라. 생활비도 좀 네가 내고. 근데 제 여동생이 워낙 저보다 언니 같은 네네. 그런 오케이. 싫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, 오히려 뭐 그러라고 내가 언니 와. 유학도 보내줄게 뭐 이러면서 와. 그때 뭐 그랬어요. 그래서 동생 뭐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네요. 그죠? 그 본인이 다녔던 회사 방송 작가 생활을 딱 수습하고 오로지 작품에만 네. 몰두하고 그 뒷바라지는 동생한테만 네? 그랬죠. 좀 염치 없는 짓을 했죠. 네네. 저도 그 네. 모든 방송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에 몰두하고 싶구나. 마누라가 허락을 안 해요.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. 그렇지 않겠어요? 네. 그래서 나온 책이?
풍금이 있던 자리. 풍금이 있는 자리.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? 30만 부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인세가 10%라고.